날씨만큼이나 이 농구 팀도 이 선수들의 열정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2017 남녀 대학 경기도 안녕하신 분들 여자들입니다.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이곳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 도움 말씀의 김우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인데요. 벌써 종반전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광주대학교가 4연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3승 1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이 지금 올 시즌 우승을 다툴 강력한 팀들이고요. 그 밑으로 단국대학교가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신대가 그 좋은 페이스로 지금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맞붙는 두 팀,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 나란히 1위와 2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인데요.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2015년부터 여대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첫 해에는 용인대가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오늘 경기를 펼치는 광주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팀 간의 자존심 대결이 오늘도 불꽃 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1위 팀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에 4연승을 기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맞붙는 원정팀 용인대학교도 역시 2차전에서 수원대의 발목을 잡혔지만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대부 소속 6개 팀 중에 운동량이 가장 많고요. 어떤 빠른 농구를 바탕으로 런앤건 농구를 펼치면서 많은 득점, 지금 평균 득점이 90점 가까이가 되고 있거든요. WKBL의 변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정민이나 조은정 콤비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김혜지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포지션마다 신장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전력만으로도 두 팀이 오늘 맞붙는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하는 두 팀의 경기 잠시 후에 이곳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지금 현재 1위와 2위 순위표상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달리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용인대학교는 수원대와 함께 지금 2위에 랭크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승리를 못 거둔 팀이 한 팀 있죠. 7위에 랭크돼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이 팀은 또 스카웃이나 또 운동량에서 조금 다른 팀에 비해 좀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광주대학교는 개막 이후에 단 1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4전승으로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고요. 용인대학교는 2차전 경기죠. 3월 20일 화성에서 열린 수원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한번 졌지만 그 이후에 내리 2연승을 거두면서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 평균 득점이 나오는데 뭐 보시다시피 예, 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저 86.25점이라는 점 사실 뭐 남자 KBL에서 득점 1위에 그렇죠. 오를 정도로 상당한 득점력인데요. 일단 장진이라는 그 돌파력 좋은 가드와 그 김진이라는 또 센스 넘치는 가드 그리고 강유림이라는 그 득점력 좋은 그 포드가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예. 네, 평균 득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 면에서 광주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압도하고 있지만 상대성이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어질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대학교는 일단 빠른 농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농구 트랜지션 바스켓을 하면서 많은 득점을 펼치고 있고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혜지, 최정민, 조은정이라는 어떤 인사이드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팀의 대결은 높이와 스피드 아주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 키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디펜딩 챔피언 이번에는 전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유림 선수 대단하죠? 그렇죠. 예, 지금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4연기 연속 더블더블을 하고 있고요. 득점력이나 리바운드 분명히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용인대학교의 인사이드 높기 때문에 과연 리바운드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낼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용인대학교 키포인트입니다. 2015년에 챔피언이 올랐던 이 팀이 2년 만에 정상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피드 농구 광주대학교입니다. 광주대학교를 잡을 비책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리바운드에 좀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야 바로 역습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리바운드에서 좀 강점을 보여야만 예,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나이에스,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유림 선수고요.
자, 용인대학교 사칭 라인업 김수진,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가 감독의 선택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항상 이제 내는 스타팅 라인업을 지금 사용을 했고요. 광주단은 용인대 역시 뭐 백업 선수가 아주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수 유형이 있어서 약간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7 대학 남녀 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 이지연 출신의 점볼로 1쿼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볼 잡았습니다. 골 밑에서 나이에스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유니폼의 광주대학교 화면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광주대학교입니다. 예, 방금 지금 볼을 잡고 드리블 쳤던 선수가 광주대학교의 이제 그 경기 운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선수인데요. 상당히 어시스트를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림이 골 이어봤습니다. 장지은 왼쪽으로 돌파. 샤클락 8초 남았어요. 그대로 두 점. 님이 뱉어냅니다. 공격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다시 그 외곽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인대학교는 이제 리바운드를 지금 뺏기면 안 되는데 리바운드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나이에슬 뒤쪽으로 빼줍니다. 탑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 다시 한번 이번엔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공격 이어가는 용인대학교. 수비번 박은서. 네, 용인대학교 광주대학교가 수비를 맨투맨으로 시작을 했고요. 용인대학교는 최정민 선수가 좀 활약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가지 않고요. 공격 리바운드 최정민 다시 한번 두 점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이번에 수비 리바운드 광주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네, 지금 체육관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지 초반에 선수들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5번에 홍채린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유림 그렇죠. 다시 한번 장지은. 네, 용인대학교는 지금 그 김혜지라는 1학년인 김혜지 선수가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가 잡습니다. 네. 경기 지금 1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양 팀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몸을 푸는 시간이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서가 네. 왼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김희진. 자, 일단 용인대학교 팀 컬러는 공격의 팀 컬러는 네, 약간 모션 오펜스 중심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루즈볼이 나면서 광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왼쪽으로 예.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장지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3점슛이었습니다. 네,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 장지은 선수가 득점을 많은 부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고요. 이렇게 간간히 던지는 거 외곽슛도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의 캡틴 장지은 선수가 오늘 찾아온 홈팬들에게 석점슛으로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네, 그리고 광주대학교가 이제 간간히 지금 프레스까지 지금 섞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최정민. 네. 이번엔 김수진 골밑 돌파 그대로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터치아웃. 그렇죠.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용인대는 어쨌든 어떤 선수들이 움직임 뭐 패턴을 많이 가미하진 않지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임을 좀 많이 가지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좀 광주대라는 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블락샷 나이에슬과 골 다툼 수비 리바운드 광주대학교가 잡아냅니다. 강유림 네. 앞쪽으로 길게 연결. 어쨌든 이 두 팀이 대학리그가 시작되면서 상당한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담감이 처음에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 에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공격 과정에서 반칙 자유투 두 개 얻어낸 강유림 선수입니다. 그렇죠. 강유림 같은 선수가 지금 이제 광주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지금 핵심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좋은 집중력으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자유투 1구 강유림이 준비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세 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한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1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여대부에서는 신장 175기 때문에 신장도 작은 편이 아니고요. 그렇죠. 또 리바운드 능력이나 공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광주대 어떤 공격 핵심 선수로 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공격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그렇죠. 외곽으로. 네, 용인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리바운드 계속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아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외곽에서 다시 한번 석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용인대학교가 잡아냅니다. 리바운드 4대 0. 골이 필요한 용인대학교인데 아직까지 그렇죠.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초반보단 몸이 풀린 두 팀의 선수들인데요. 최정민이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조은정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용인대학교의 득점은 조은정 선수가 해결합니다. 조은정 같은 선수는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언더사이즈 빅맨인데요. 그렇죠. 골 밑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나이에슬 이번에 왼쪽으로 골밑 돌파 외곽으로 펴줍니다. 나이에슬 미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그렇죠. 지금 용인대학교는 어떤 가드진에서 확실히 광주대에 비해 열세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슬 외곽 쪽으로 샤클락 4초 골 밑에서 두 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네. 6대2. 그래서 이번 되게 좋은 집중력이었고요. 예, 좋은 페네트레이션이었습니다. 아, 샤클락을 잘 이용을 하면서 두 점을 성공시켰던 광주대학교고요.
자, 초반 흐름은 광주대학교가 약간 앞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떤 홈코트라는 이점도 있고요. 선수들이 상당히 시작부터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용인대 돌파하는 과정에서 스틸 당했습니다. 턴오버. 홍채린이 단독 돌파. 그러나 수비 모두 들어왔습니다. 장지은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그렇죠. 용인대학교 아직까지는 뭐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작전 타임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자, 석점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석점 슛. 그렇죠. 조은정이 석점을 올리면서 6대5 한 점차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좀 의미가 있었죠. 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어떤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용인대학교의 5득점 전부가 조은정 선수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석점 똑같이 응수해 보았으나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이 초반이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 국성경 감독이 그 빠른 공격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좀 공격을 시도하는 타임이 좀 빨랐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외곽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수비 리바운드 광주. 지금 확실히 광주 선수들은 수비 리바운드 잘해주고 있는데 예, 어떤 이건 약간 기본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탑에서 왼쪽으로. 김진희 골밑 돌파 스피인 모브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장지은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인대는 어떤 기본적인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박스아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 리바운드 허용하고 있고 좀 분위기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기 지금 초반이지만 리바운드의 거의 80% 이상을 광주대학교가 잡아내고 그렇죠. 있어요. 네. 자, 그대로 석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에어볼 나면서 공격권은 광주대학교입니다. 네, 계속 파울이 있었던 것 같죠? 아, 파울이 있었군요. 예, 예.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조은정 선수하고 광주대의 홍채린 선수로 보이는데요. 예, 리바운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좀 파울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대5 석점차. 1쿼터가 어느덧 5분여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김희진에게 빼줍니다. 네. 돌파 과정에서 수비가 많죠. 네, 지금 예, 스틸 성공합니다. 예, 지금 다른 선수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드리블이 생기고 공격이 흐름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스틸 시도했던 용인대학교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스틸 홍채린이 잡아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용인대학교는 경기가 안 되는 흐름 턴오버가 발생을 하고 있고 리바운드를 뺏기는 예, 분위기 전환이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림 그대로 훅슛 두 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용인대학교 수비 리바운드. 와. 자, 여기서 또다시 반칙이 나오네요. 턴오버죠. 예. 자, 결국에 용인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이 좋지 못했고요. 우리 선수들이 어떤 그 광주대 약간 압박 수비에 좀 밀리면서 지금 턴오버까지 예, 두 번을 범했거든요. 이제는 선수들한테 맡기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제 작전 타임으로 예, 분위기 정리할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용인대학교도 그렇지만 지금 3분 49초가 남은 1쿼터 상황에서 광주대학교도 그렇게 많은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또 수비에서도 아까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공격에서도 뭐 어떤 모션 오펜스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선수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블을 많이 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반면에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어떤 압박에 되게 능하거든요. 압박이나 트랩 디펜스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공격이 용인대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초반에 이 광주대학교의 스피드 배부를 막기 위해서 용인대학교도 역시 맞불 작전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오늘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용인대학교. 일단은 뭐 김혜지를 제외하면서 어떤 그 신장을 맞추면서 스피드를 지금 맞춰 농구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용인대보다는 광주대 전략이 조금 더 지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우위에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광주대학교의 전력인데요. 네. 자, 오늘 강유림 선수와 장지은 선수의 초반 모습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예. 장지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지은의 장점인 어떤 돌파에 의한 실점은 내주지 않고 있는데 장지은 선수가 저렇게 간간히 던지는 3점슛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지금 허용을 했고요. 또 이제 공격 중 핵심 중에 하나인 또 강유림 선수도 본연의 지금 실력을 좀 보여주면서 예, 지금 광주대 득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김진희 쪽으로 열어줍니다. 네. 강유림 골 밑에서 그대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스틸 그러나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강유림 앞쪽으로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나예슬 장지은 샷클락 10초 수비를 약간 김진희 매치업존으로 좀 수정을 했죠. 샷클락 5초 4초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용인대학교의 네. 리바운드
네, 이번엔 반면에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약간 움직임이 적었던 예, 결과로 지금 공간이 파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한 좀 드리블 도차가 있었습니다. 자, 김수진, 김희진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들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양 팀의 공격 야투 성공률이 너무나 낮게 생각되는 1세트 초반 그렇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용인대는 지금 어떤 요즘에 트렌딩 프리어 패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 변화 과정에서 아직 확실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홍채린의 득점 10대 5 더블 스코어를 만듭니다. 네, 홍채린이 좀 예, 초반에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 선수가 뭐 주요 선수는 아닌데 오늘 상당히 기본기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은서가 김수진에게 김수진 스크린 걸어주고 그렇죠, 앞쪽으로 예, 연결해 줍니다. 예. 좋은 점 두 점 아, 그러나 이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 좋은 2대2 게임이 나왔는데 예, 마무리를 좋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작은 차이가 득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분이 예. 여기서 파울이 나네요. 그렇죠. 최정민 선수죠? 네, 9번 예. 최정민 선수의 예. 파울입니다. 예. 일단 용인대는 공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그 패턴,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라 패턴적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방금 앞에 과정에서는 하나 칭찬할 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민이.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 시도 9번에 장지은이 올려놓습니다. 12대 그렇죠. 5를 만듭니다. 예. 아, 용인대는 좀 선수에 대한 변화를 한 번쯤 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네, 선수에 대한 변화를 한 번쯤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분위기의 용인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언제쯤 김성훈 감독이 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끌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선수 움직임이 거의 없죠. 볼을 가지면서 말고 다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거의 있는 없어요.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역시 줄 데가 없으면서 그렇죠. 김희진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엔 네. 심판에 휘슬이 울리면서 그렇죠. 지금 드리블을 치면서 이렇게 턴 드리블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에서 볼을 올려놓을 때 턴 드리블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선수들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드리블러가 계속 턴 드리블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스피드가 죽고 스틸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 자, 여기서 김혜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키가 186cm 양심 통틀어서 최장신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저런 변화는 이제 어떤 높이의 우위를 좀 확실히 가져가고 그렇죠. 예,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한번 줘보겠다는 전략인데 결과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 밑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김성경 감독의 선택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외곽에서 샤클락 3초 남산 그대로 3점 들어갑니다. 네. 15대 5를 만듭니다. 이번에 좀 뭐 행운도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김진희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지난 경기를 중계하면서도 느낀 건데 요즘 여대부 선수들이 슛거리가 거의 없어요. 뭐 8m 가까이 되는데도 잘 넣습니다. 한 방에 아웃렛 패스로 김혜지를 노려봤던 이 패스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턴오버. 예. 이제 김혜지가 들어왔다면 용인대학교는 어떤 하이로 게임을 좀 펼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이로 들어갔다가 로우까지 볼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희가 앞쪽으로 장지은에게 그리고 나예슬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17대 5. 자,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쿼터 초반. 네. 자, 이 쿼터는 확실히 광주대학교가 어떤 자기들의 운동량, 용인대보다 많은 운동량을 앞세워서 지금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확실히 김혜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골밑에서 높이가 좀 그렇죠. 여기서 석점이 네. 터지네요. 그렇죠. 지금 저런 거 저랑 스크린 플레이들을 확실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야, 지금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용인대 입장에서는. 자,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점 템포가 빨라지는 양 팀의 공격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자, 광주대학교의 로즈볼. 여기서 광주대학교가 터치어스 얻어내면서 나이에슬이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김희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에서 공간은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신장이 좀 크고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광주대가 좀 잘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클락 7초, 6초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희 그대로 두 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주 선수들은 확실히 몸이 풀렸죠? 네, 네. 19대 8을 만들고 이제 원샷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대학교 네. 6쿼터 20초 정도 남았고 샤클락은 18초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김혜지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야겠죠? 그렇죠. 예, 지금 볼을 잡는 위치나 이런 위치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저렇게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 김희진이 그대로 돌파, 레이업 올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혜지도 리바운드 실패했고 3초 남은 1쿼터 장지은에게 연결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아웃되면서 1쿼터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의 여자부 경기 1쿼터 19대 8로 광주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광주대가 펼치려고 하는 농구가 확실히 드러난 쿼터였고요. 용인대학교는 자기 페이스를 끌고 가지 못하면서 지금 더블 스코어 차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용인대학교 김성현 감독은 어떤 변화를 들고 나올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오늘 여자부 경기입니다.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경기 1쿼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9대 8로 끝이 났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점수 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1쿼터 기록을 좀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턴오버거든요. 예, 용인대가 그렇죠. 지금 턴오버를 7개나 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격의 어떤 나쁜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광주에 비해서 광주대학교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윤의 스타팅 라인업이 골고루 득점에 성공을 한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득점 분포고요. 사실 뭐 광주대학교도 야투 성공률이 35% 하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압박 수비를 통한 턴오버 유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공격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 19대 8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반전의 카드로 1쿼터 후반에 김혜지 카드를 써 봤는데요. 2쿼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용인대는 최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득점을 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쿼터에는 아쉽게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2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최장민 선수가 그대로 공 이어봤습니다. 탑에서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스틸에 성공하는 광주대학교.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용인대 선수들이 어떤 패스 게임이 아닌 자꾸 드리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광주대가 훨씬 수비가 수월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장지은 이어봤을 때 그대로 석점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혜지의 수비 리바운드. 그렇죠. 예. 어떤 지금 광주대가 용인대보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계속 트랜지션 게임을 하면 분명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김희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텝 오펜스를 통한 좀 공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희진이 돌파했다가 다시 탑으로 나왔습니다. 최정민에게 연결해줍니다. 다시 한번 두맨 게임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이 공격이 용인대학교가 그렇죠. 말하는 이상적인 예, 플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저런 어떤 패스 게임들이 있어야 분명히 앞쪽으로 예. 석공 뺏긴 두 점을 다시 찾아오는 광주대학교 강규림의 득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김혜지가 스피드가 느리다는 점을 광주대가 좀 잘 이용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1대 10 2쿼터 시작하자마자 양 팀이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선수가 다시 한번 교체해서 네. 들어왔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미끄러지면서 좀 무릎에 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김희진. 그렇죠. 탑에서 네, 김수진에게. 그렇죠. 스크린을 적절하게 이용 좀 해야죠. 자, 1쿼터보다 확실히 운동량이 좀 많아진 그렇죠. 용인대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블락샷 성공합니다. 강유림의 네. 블락샷. 네. 소공 찬스. 그대로 이어갑니다. 단독 돌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용인대학교의 볼. 그렇죠. 김진희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네. 빨랐습니다. 그렇죠.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죠. 네. 어쨌든 지금 오늘 게임에서는 지금 광주대학교 가드진의 강세가 용인대 가드진 열세보다 훨씬 눈에 띄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속도를 좀 잘 조절하면서 용인대는 좀 개선을 펴려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이 공 이어봤습니다. 탑에서 외곽으로 벌렸습니다. 조은정. 근데 단독 돌파 두 점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조은정이 득점. 예, 거의 뭐 여자 맥도날드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예. 김진희. 예, 상당히 초박하지만 어쨌든 되게 돌파를 잘 하고요. 포인트도 득점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턴오버 용인대학교가 성공합니다. 최정민 단독 돌파 시도. 스핀 무브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비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예, 그래서 선택이 빨랐죠. 다시 한번 역습. 서공 찬스 김진희. 저 골을 이렇게 넣었던 선수들은 골을 계속 못 넣으면 좀 마음이 조급해져지거든요. 지금 최정민 선수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골맛을 봤던 선수들이 두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죠. 경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광주 용인대학교의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외곽으로 발라줍니다. 홍채린. 김진희. 자, 용인대학교는 수비를 예, 홍채린 지역공을 바꿨죠. 석점 네. 깨끗하게 꽂힙니다. 홍채린의 석점 슛
저 지역 방어를 깨는 데는 이제 외곽포가 가장 좋은데요. 예. 시작부터 지금 용인대가 지역 방어를 시작부터 3점 슛을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용인대학교가 들고 오는 전술에 그때그때 맞춰서 잘 이용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김혜재의 연결되는 과정에서 턴오버 일어났습니다. 자, 또다시 턴오버. 양팀 선수들이 이 쿼터에도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드슛 두 점 성공하지 않습니다. 김혜재 공격 리바운드 여기서 골다툼. 그러나 광주대학교가 앞서갑니다. 김진희. 그렇게 난전이네요, 진짜. 다시 한번 턴오버. 네. 자, 흐름을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침착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조은정 외곽으로 펼쳐줍니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김희진의 석점 슛. 이 두 팀이 경기 내용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라이벌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강유림의 두 점 슛. 자, 순식간에 흘러갔던 이 쿼터 양상인데 점수차는 26대 15, 11점 차입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양쪽의 선수들의 그렇죠. 분위기가 예, 정신없이 흘러갔죠. 턴오버가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김혜진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최정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확실히 김혜진 선수가 이제 신장에 비해서 1학년이다 보니까 몸에 좀 밸런스가 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아직 힘이 좀 부족해서. 자, 여기서 교체 카드를 꺼내줍니다. 최선화 선수와 네. 박은서 선수가 들어오고. 네. 박은선은 좀 센스 넘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최선호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슛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방금 실책을 기록했던 최정민과 김혜지 선수를 빼줬습니다. 자, 여기서 투맨 게임 들어갑니다. 상당히 뭐 장진의 어떤 패스가 돌파했던 장면이죠. 자, 강유림 선수가 두 점슛에 성공했습니다. 네. 28대 15. 점수차가 더 벌려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광주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용인대는 네, 어떤 광주대 빠른 페이스에 말려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자, 최선화가 이어봤습니다. 단독 돌파 시도 두 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그렇죠. 두 점 성공하는 최선화. 저 스텝이 쉽지 않은 스텝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김진희 빠르게. 자, 광주대학교 공격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골 밑에서 다시 한번 투맨 게임 두 점 올려놓습니다. 홍채린. 광주대학교는 어쨌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 그냥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를 유연하게 풀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용인대학교는 이제 수비까지 조금 흔들리면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조은정 탑으로 연결해줍니다. 11번에 박은서 단독 골파 시도 두 점 올려놓습니다. 30대 19. 네, 지금도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페이커 플레이나 이런 어떤 그 타이밍을 뺏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의 공격. 장지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야, 양팀 선수들이 골을 받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경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턴오버와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광주대학교도 좀 마음이 급하죠. 네, 네. 골 밑으로 연결해줍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조은정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점수 차이가 지금 은근히 나지만 광주대학교도 이 정도로 안심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력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벌 말은.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두 팀 감독들 사이에서도 이런 냉전이 펼쳐지는 것 같이 작전 타임이 아직 나오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용인대도 분명히 이제 분위기만 반전을 한다면 그 정도 연습 충분히 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나이에슬 골밑 한번 접고 성공합니다. 샷가 3초 남은 과정에서 나이에슬의 득점. 용인대 좀 집중력까지는 떨어진 것 같은데 저 부분도 좀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쿼터에 보여줬던 모습이 2쿼터 초반에 조금 달라지나 싶었습니다만 그쵸. 5분경 정도 남아지면서 용인대학교가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의 그 속공 플레이에 조금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희진,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스틸. 그렇죠. 김진희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확실히 지금 예, 장지은과 김진희로 이어지는 광주대의 어떤 그 가드라인의 어떤 기술을 용인대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장지은이 돌파 과정에서 패치아웃 얻어냅니다. 어쨌든 용인대가 수비를 성공하려면 저 두 선수에 대한 마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공간을 리커버하는 집중력도 좀 떨어져 보이고요. 예, 빨리 그런 부분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3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맨 맞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떤 그 득점이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양팀 선수들이 정말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그렇죠. 있는 이 쿼터 예. 양상입니다. 어쨌든 광주대는 좀 더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용인대는 지금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급한데 아직 이 쿼터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침착한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오늘 좀 급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예, 나오지 않은 에어볼도 지금 4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유림에게 연결. 뒤쪽에 나이에스를 이어봤습니다. 그렇죠. 광주 선수들이 좀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기본기도. 아,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네. 선수가 엉겨붙죠.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용인대학교가 이어갔습니다. 김희진. 김수진에게 연결했고, 자, 앞쪽에서 다시 한번 김희진 두 점. 네. 박은서가 올려줬습니다. 저 선수가 키는 작은데 상당히 다부지거든요. 키 큰 선수가 있어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다시 스틸 성공하는 김수진. 네. 아웃넘버 상황. 그렇죠. 두 명 그대로 올려놓는데 이 공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사실 들어오는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김수진이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골밑에 광주대학교 수비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4대2 상황이 아웃넘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상당히 기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김수진 선수 두 명을 앞에 두고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그대로 두 점 그렇죠.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광주대학교 박성영 감독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수진이 저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한번. 네. 네. 32대23 9점 차인데요. 네. 점수 차가 조금씩 좁혀들면서도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용인대가 지금 약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예, 광주대는 반면에 지금 적절한 작전 타임을 끊어서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가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쿼터 이제 남은 시간 어느덧 2분 45초예요. 경기가 그렇죠. 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양 선수들이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턴오버와 그렇죠. 그런 스틸을 보여주는 바람에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느낌입니다. 키워드는 난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예, 광주대는 지금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점수 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물론 이 팀의 칼라가 런앤건이긴 하지만 이 정도 점수 차가 되면 조금 차분하게 했다면 용인대 좀 더 조급함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턴오버가 좀 발생을 했고요. 반면에 광주대는 용인대는 그런 난전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뭐 지난 1분 동안은 김수진의 어떤 스틸 센스 이런 박은서의 어떤 과감함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에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는 키워드를 스피드로 잡아볼 수 있고 용인대는 그렇죠. 차분함으로 한번 잡아볼 수 그렇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자, 9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광주대학교가 네.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용인대는 뭐 내년이 지나고 어떤 뭐 농구 해체, 잠재 해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 사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정 해체라는 어려운 결정 속에서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유림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34대23 다시 네. 한번 11 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쨌든 최정민 선수가 지금 용인대에 들어왔는데요. 저 선수가 지금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용인대학교 박은서가 그대로 두 점. 아, 네. 박은서 선수 야투리 좋네요. 34대25 다시 한번 9점 차. 그렇죠. 김진희.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인대는 뭐 한 번에 터닝 포인트만 만들면 충분히 어떤 점수 차이는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차분함을 계속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유림의 포스트업 뒤쪽으로 홍채린. 네. 샤클라 6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용인대학교 수비 리바운드. 네. 일단 어쨌든 용인대는 좀 앞선 한 7분, 16분 정도의 기간보다 상당히 좀 차분해진 느낌이 나고 있고요. 네, 본인들의 반면에, 색깔을 예. 좀 펼치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광주대는 좀 아직도 예, 좀 조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이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네. 아, 오늘 김수진 과감하네요. 그렇죠. 예. 가드진이 열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충격을 들었나 봅니다. 아주 가드 선수들이 상당히 활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용인대가 그렇죠. 자신들의 콜로를 본색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네. 점 차까지 좁혀진 점수 차입니다. 그렇죠. 예. 광주대학교 홍채린.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대는 아까보다 움직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자, 골 밑에서 들어가는 네. 과정에서 턴오버. 그렇죠. 용인대학교 석공 아웃넘버 상황. 다시 네 명입니다. 외곽으로. 아쉽죠. 저 최정민 선수에 갔으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정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용인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됩니다. 여자 농구들이 특성상 좀 어떤 그 분위기를 정말 남자 선수들에 비해 많이 타거든요. 뭐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 한 2분 전부터 지금까지는 광주대와 용인대가 좀 바뀐 분위기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광주대도 좀 마지막에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용인대는 예, 좀 더 따라붙으면 후반전에 좀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대28 6점 차 이제 1분 정도 남은 이 쿼터 경기입니다. 그렇죠. 단독 예. 돌파 시도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블락. 자, 나이스리 빼냅니다. 자, 여기서 조은정의 반칙. 아무래도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은정 선수가 반칙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54.8초가 남았는데요. 양팀 팀파울이 딱 두 개예요. 네. 네. 그럴 정도로. 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진행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파울을 안 당하고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네, 그런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장지은 강유림에게
외곽에서 김진희. 그렇죠. 강유림에게 2백 게임 2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강유림과 저 또 김진희 어떤 2대2 피켓놓기 게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광주대가 좀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36대 28 다시 한번 8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 27초 남은 이 쿼터 경기 샤클락 15초 2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예. 아, 좋은 움직임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박은서죠. 36대 예. 36점 차. 예. 자, 한골 원샷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곽으로 한 명 제치고 그대로 두 점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IS를 잡아냈습니다. 아, 자, 4초, 예, 3초 예. 골 밑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턴오버. 자, 2.1초 남은 상황 용인대학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김수진에게 연결을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자, 최성민에게 연결이 됐나요?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쿼터 경기 36대 36점 차까지 용인대학교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5분은 광주대 분위기였고요. 예, 나머지 한 4분 정도는 용인대가 좀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지금 6점 차 리드, 6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경기 전반전 36대 36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반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전반전 36대 30으로 광주대학교가 6점 차 앞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예, 광주대학교가 어떤 예, 자신들의 팀 컬러를 확실히 보여줬던 16분이었고요. 네. 반면에 용인대는 어떤 자신들이 그 세트 오펜스에서 완성도를 높여서 공격을 풀어가는 팀인데 그런 장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예, 한 16분을 보냈고 이후에 또 박은석, 김수진 같은 어떤 주 서브 득점원들이 지금 활약을 해주면서 6점 차까지 지금 따라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1, 2쿼터 한번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강유림 선수가 오늘도 13득점에 리바운드 8개. 그렇죠. 리바운드 2개만 추가를 하면 4경기 네.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장지은 선수가 또 하나의 공격의 핵심인데요. 지금 2점 슛이 6개 던져서 하나, 3점 슛이 7개 던져서 하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예, 이 부분에 좀 공격력이 좀 더 더해져야 광주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것 같고요. 네.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가 12개나 모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경기 이제 후반전 3쿼터 경기 광주대학교 홍채린 선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광주대학교입니다. 네. 뭐 연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용인대는 9번 최정민 선수의 득점력이 좀 더 가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쪽에서 두 점 그대로 성공합니다. 홍채린의 득점. 3쿼터도 역시 광주대학교가 포문을 엽니다. 홍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득점은 아닌데 오늘은 상당히 자신의 역할을 120%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박은석 오른쪽으로 지금 일단 다시 한번 골밑 돌파 두 점 블락슛 성공하는 강렬히. 아, 강렬히 선수가 뭐 수비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네요. 자, 김진희 왼쪽으로 길게 연결해 줍니다. 장지은. 용인대는 지금 강력을 시작한 시점이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밀려다니면 안 될 것 같네요. 예. 자, 골밑 쪽으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몇 차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대학교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지금 2대2 게임은 그 농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득점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데 광주대가 상당히 그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최정민 단독 돌파 시도 여기서 강유림의 블락샷 두 번 연속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강유림입니다. 강유림이 확실히 예, 농구를 좀 일구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여기서 석점 슛 에어볼 들어가지 않으면서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네. 상당히 집착하게 잘 따라갔고요. 예, 블락슛까지 완성을 시켜냈네요. 자, 김희진 박은서에게 그렇죠. 조금 더 앞에 가서 김수진 예, 패스를 받아야 어떤 슈팅 타이밍이나 돌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자, 외곽에서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예, 지금도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저런 부분도 저렇게 계속 공격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그러나 역시 이런 모습에서 지금 공격 찬스 슈팅 능력에서 반칙을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너무 급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정을 좋지 못했죠. 어쨌든 볼을 잡는 선수가 있으면 윗사이드에서 분명히 움직임을 가져줘야 예, 어떤 공간이 창출이 되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유림의 슛 동작에서의 반칙으로 최정민이 자유투 두 개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정민 선수 오늘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평균 뭐 10점 이상을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지금 광주대 수비에 확실히 막혀있네요. 최정민이 살아나야 용인대학교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두 점 또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광주대학교가 수비 리바운드 얻어냅니다. 자, 빠른 공격 시도 혼자 돌파 시도합니다만 네. 여기서 최정민이 한 건 해줍니다. 블락샷. 자, 빨라요. 아웃넘버 상황 다시 한번 최정민 이어받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40대 32 8점 차. 네, 좋은 속공 장면이었죠. 네, 침착하게 패스를 잘 연결을 했고요. 자, 좋은 정의 득점 8점 차로 다시 점수 차 좁혀놓습니다. 장지은. 자, 골문이 비었어요. 그대로 돌파 시도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무리한 돌파였죠. 자, 최정민. 오, 예, 드리블 좋았습니다.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는 상황에서 여기서 스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네. 자, 오픈 찬스. 박은서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죠. 에어볼이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신의 호흡을 지금 못 잡고 슈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볼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지은의 돌파 시도 다시 이어받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멋진 네. 플레이에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번엔 자기한테 패스가 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와, 네. 대단한데요. 강유림 그렇죠. 선수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네. 장지은 선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저 친구는 저 선수는 2학년 선수인데요. 상당히 어떤 농구 센스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정민 박은석 쪽으로 외곽이 비었는데요. 혼자 스핀 무브 들어갔습니다.
조금은 무리한 플레이가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예. 득점에서 보셨습니다. 박은성. 정승은 뭐 작년부터 봐도요. 뭐 큰 선수가 있어도 별로 뭐 흔히 얘기하면 쫄지 않는다. 예, 그런 플레이를 하거든요. 지금도 예, 상당히 좋은 대담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진희. 외곽에서 장진에게 연결됩니다. 그대로 석점 리벨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강유림의 공격 리바운드 두 점 들어갑니다. 강유림 점프를 하지 않고 그렇죠. 팔을 쭉 뻗어서 리바운드에 성공했던 강유림 선수입니다. 박은서 선수가 맞기에는 좀 시장 차이가 많이 나죠. 야, 여기서 팔 하나로 여유 있게 그렇죠. 리바운드에 성공하고 두 점 올려놨습니다. 자, 강유림 선수가 리바운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우리 경기 더블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공 찬스에서 광주대학교가 또다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박은서 선수인데요. 계속 저런 부분들이 광주대의 좀 압박 수비에 좀 막 밀려다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수들이 이런 어떤 투지나 집중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틸 성공, 단독 돌파 시도, 김수진 두 점 올라갑니다. 오늘 용인대는 어떤 최정민이라는 주득점원이 부진하지만 김수진이나 박은서 같은 예, 보조 득점원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6점 차 42-36.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그대로 두 점! 아, 범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슈팅 동작에서의 반칙. 그렇죠. 다이어트 두 개를 얻어내는 홍채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는 지금 저런 리바운드는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런 부분들을 빼앗기면 상당히 어떤 지금 분위기를 뒤집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홍철인의 자유투 1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2-36 6점 차에서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43-36. 자, 오늘 경기 홈팬들이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 뭐 광주대학교는 어쨌든 농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걸 증명을 하듯이 관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홍철인의 자유투 2구. 2구 역시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44-36 8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대학교가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프레스까지 적용을 하죠. 예. 앞쪽에서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선수를 당황하지 않고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해 줍니다. 김수진. 그러나 수비 빠르게 들어왔고요. 지금 장면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대 프레스 완성도도 좋았고요. 용인대학교 해체하는 과정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네. 여기서 압박 수비 펼치고 있는 광주대학교 공간에서 냅니다. 앞쪽으로 연결. 그러나 턴오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박은서 두 점 성공합니다. 44-38 6점 차. 네. 상당히 집착하죠. 박은서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경기 턴오버 거의 1분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자, 광주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외곽에서 강유림에게 연결. 네. 5분이 지나면서 좀 서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자, 앞쪽으로 나이슬 단독 돌파 시도 두 점 성공합니다. 강유림. 네, 오늘 경기에서는 용인대가 강유림 선수를 막지 못하면 상당히 계속 어렵게 고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강유림 하면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하면 강유림이 떠오르게 그렇죠. 만드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왼손을 활용한 또 레이업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골밑 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김희진. 샷클락 5초 남은 상황 이어받고 10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측 그대로 어려운 자세에서 던졌습니다만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네, 선수들 움직임이 확 죽거든요. 네, 분명히 장지훈의 지스핀 무브 이후에 득점까지. 결국 김성은 감독의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렇죠. 상당히 센스 넘치는 장면이었죠. 예. 조 선수가 저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멋있는 장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장지은의 멋진 득점으로 48-38 다시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한 명, 두 명을 제치고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깜찍하게 제쳐내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3쿼터 경기입니다. 그렇죠. 3쿼터 들어왔음에도 용인대학교가 본인의 2쿼터 후반에 가져왔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다시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용인대는 지금 지난 한 2분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다시 좀 적어지면서 흐름을 좀 내줬고요. 광주대는 뭐 장지은이나 강유림 같은 어떤 주축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주면서 지금 10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네요. 특히 강유림 선수 리바운드 하나만 더 기록을 하면 4경기 연속 더블 더블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는 경험만 좀 쌓이면 WKBL 진출을 해도 3번 자원으로 혹은 3.5번이라고 하죠. 뭐 스트레치 빅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포워드와 또 센터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강유림 선수고요. 그렇죠. 네. 자, 용인대학교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를 압박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공격에서 볼을 잡는 포지션, 뒤 한강이 위에 나서 밀려나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오프 더 볼, 그 볼을 잡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금 적어지면서 계속 드리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 선수들이 스틸링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패스 게임,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격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은서의 볼로 용인대학교가 3쿼터 경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48대 38, 10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 확실한 하나의 변곡점이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기서 자꾸 볼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공격으로 하는 선수들이 포지션이 좋지 못하거든요. 자, 최정민이 외로워 보여요. 그렇죠. 자, 외곽에서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석점 슛, 또다시 에어볼. 자, 이거는 전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도 지금 그렇죠.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특히 최정민 선수가 1 전반전에 지금 득점을 못하면서 득점에 대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철인이 김진희에게 단독 돌파 시도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투샷 잘 끼워냅니다. 네. 좋은 정의 반칙. 그리고 지금 김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공격을 따라가는 동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네, 간략하게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김진희 선수 오늘 뭐 광주대학교의 공격 리드를 그렇죠. 하면서 굉장히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감이 있죠. 예, 득점을 지금 한 7점 이상 한 것 같고요.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스킬까지 승격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자, 또 1구 들어가면서 49대 38, 11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네. 자, 2구 준비합니다. 네.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뭐 기본기는 좋은데 좀 신장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좀 프로에 진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2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용인대학교의 스티리바운드. 네. 경기 좀 차분해졌죠, 이제? 네. 네. 지금 3쿼터도 3분의 정도 남아있는 상황. 그렇죠. 최정민 돌파 시도. 최정민에게 기본적으로 더블팀이 붙네요. 그렇죠. 네. 막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자세에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 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강유림 돌파하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광주대는 어쨌든 최정민을 막으면 용인대가 공격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자, 장지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용인대학교 수비 막고 광주대학교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 철하죠? 자, 김희진 선수가 빠지고 7번에 네. 황수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선 네. 4학년 선수고요. 예, 네. 수비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유림 여기서 스피 무브 이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50점 구지를 넘어서고 있는 광주대학교 13점 차. 지금 용인대학교가 강유림 선수의 매치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고도 못 맞는다는 소리를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강유림 네. 선수입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 황수정 선수, 교체에 들어온 황수정 선수, 단독 돌파 시도 두 명 사이에서 조금은 무리했던 돌파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프 더 볼 볼이 없는 사이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 보이는 용인대학교의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지금 용인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확실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움직이면서 지금 농구를 해줘야 됩니다. 두 점 슛이 에어볼이 나면서 역습 찬스, 장지은 여기서 뒤로 빼주는 과정에서 턴오버. 김수진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왼쪽으로. 자, 두 점 찬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네. 40점 성공시키는 박은서 그렇죠. 선수입니다. 예. 간만에 득점이죠. 네, 11점 차 네. 한 명 벗겨내고 그대로 돌파 시도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53대 40 홍채린의 네. 득점. 어떤 지금 용인대 선수들은 수비에서도 공간을 좀 막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거든요. 저런 건 좀 약간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그런 부분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황수정이 공격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은서에게 좋은 점 황수정 네.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가 나와야죠. 앞쪽으로 두 맨 게임. 자, 이런 모습을 그렇죠. 잘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최정민을 연결해주는 과정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용인대는 아, 최정민 선수가 지금 부진한 게 진짜 뼈가 아프네요. 자, 장지은 빠르게 강유림 그리고 두 점 성공입니다. 55대 40 박수를 받을 만한 플레이. 그렇죠. 15점 차로 점수차 벌려놓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떤 에이스 대결에서 광주대가 지금 완전히 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15점 차 리드를 잡고 있는 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지은과 강유림의 멋진 관성적인 커비 플레이 15점 네.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황수정 단독 돌파 시도 옆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타나바 단독 돌파 김진희 본인이 직접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강유림이에요. 또다시 득점 아. 성공.
강유림 오늘 지금 3쿼터에만 10점 네. 이상 10에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유림이 정말 네, 진짜 잘하네요. 네, 네 정말 잘합니다. 더 이상의 수시로 갚으려는 이 선수 네네. 57대 40을 만듭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턴오버 결국 김성원 감독이 참지 못했습니다. 자, 17점 차의 리드 광주대학교가 17점 차, 큰 점수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3쿼터 경기입니다. 네. 아, 용인대는 일단 집중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선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때 3쿼터 초반 6점 차까지 따라갔던 용인대학교인데 그렇죠. 17점 차 어떤 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예, 어떤 일단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떤 선수들이 약간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트랜지션의 속도가 현재 떨어지면서 광주대가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면서 어떤 속공 플레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점까지 점수가 벌어진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광주대학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팀 플레이예요. 그렇죠. 예. 혹시 광주대학교는 뭐 자신들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난 지난 3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색적인 기록을 보면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유림이 지금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체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다섯 명의 그렇죠. 선수들. 네. 마치 뭐 지난 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을 좀 고르게 뛰었는데 아, 이 경기를 타겟팅해서 네. 네, 용인대만큼은 꼭 잡겠다. 어쩌면 결승전에서 붙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확실하게 길을 죽이겠다. 그렇죠. 예, 그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예. 우린 다섯 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렇죠. 국성경 감독의 예. 선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리그는 광주대, 용인대, 수원대가 3파전을 벌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규리그에서 한번 길을 확실히 죽여놓으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유리한골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타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진희 왼쪽으로 장지은에게 장지은 돌파 시도 돌아서면서 두 점 열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그렇죠. 예, 김혜진 선수가 들어왔죠. 자, 속공 과정에서 파울. 네. 적절한 파울이었습니다. 장지은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조은정에게 범했고요.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춘 것 맞습니다. 예, 저 선수는 농구 스스로 상당히 뛰어나네요. 예.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흔히 BQ라고 예. 하죠. 그렇죠. 라이트라고 하는데 강유림 선수 재능도 뛰어나고 그렇죠. 예. 오늘 경기에 자신의 이름값을 확실히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어떤 뭐 득점력이나 수비에 대한 부분 예, 그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도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클락 10초 남았습니다. 외곽 오픈 찬스 그대로 블락샷 강유림 자, 오늘 이 선수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강유림 블락이면 블락, 리바운드이면 리바운드, 그러면 득점까지. 그렇죠. 아, 홍길동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번쩍, 서해 번쩍, 어디서든 나타나보는 이 선수. 뭐 칭찬은 강유림을 춤추게 한답니다. 예, 더 잘합니다, 계속. 여기서 블락슛까지. 자, 골 밑에서 두 점, 또다시 강유림이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 선수. 자, 3초, 2초 남은 경기 상황, 3쿼터. 그러나 무리하지 않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3쿼터 57대 40, 17점 차까지 벌려졌습니다. 네. 뭐 또 광주대는 역시 자기들의 어떤 색깔, 트랜지션 농구를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그 놀라운 강유림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이 정도까지 예, 승부를 거의 결정짓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강유림의 광주대학교가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잠시 후 4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쿼터까지 57대 40, 무려 17점 차까지 벌려진 오늘 경기입니다. 예, 좀 김성 감독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일단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그 트랜지션의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아주 광주대한테 공략을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주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쿼터 10분 정도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한번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쿼터에 강유린 선수가 12득점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고 결국에 25득점 15리바운드로 역시 강유림답게 더블 더블 4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블락슛이 6개거든요. 야, 예, 트리플 만약에, 더블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블락슛이 포함된 트리플 더블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기록이에요. 아, 예, 트리플 그 부분, 더블까지 기록을 하면 그렇죠. 이거 뭐 역사에 쓰임 네, 그렇죠. 만약에 하면 정말 그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예, 그런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4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김수진 선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5점 중에 하면서 지금 2점 슛을 14개를 던졌는데 무려 12개나 성공시키는 네. 예, 86%의 공격 성공률을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용인대학교 아직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7점 차 뒤집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최정민에게 연결해주고 최정민의 3점 짧았어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강유림이 다시 잡아냈고 앞으로 장지은이 빠르게 연결합니다. 2점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유림의 공격 리바운드 공 뺏어내는 용인대학교. 그쵸. 빠르게 이어갑니다. 박은서 김수진 박은서 외곽으로 한 명 제쳐내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사실 용인대는 이제 좀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이제 10분 남았고 17점이라고 하면 차분하게 공격을 해서는 역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좀 승부수를 좀 띄우는 작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단독 돌파 두 점 그대로 올려놓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유림이 빼냅니다. 그렇죠. 강유림 골밑은 그냥 강유림 꺼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왼쪽으로. 뭐 리바운드는 리바운드 공격힘은 공격 뭐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 이번엔 장지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그렇죠. 광주, 자, 빠르게 이어나가야죠. 네, 광주대는 단면에 지금 공격을 좀 차분하게 하고 있죠. 네, 네. 앞쪽에서 두 점 미드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깊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폭탄 득점이 나왔던 용인대학교. 그렇죠. 네. 약간 얼리 오펜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공격이 좀 정리가, 수비가 좀 정리가 되기 전에 좀 공격을 잘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57대 42, 15점 차 홍채린이 김준희에게 연결해줍니다. 왼쪽에 장지은 뛰었습니다. 앞쪽으로 나이엣을 고립되어 있는 나이엣을 네, 나오고요. 그렇죠. 외곽으로 연결. 홍채린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유림, 나이엣을 다시 잡아냈고요. 장지은 이번에 홍채린. 아, 블락샷 걸렸습니다. 아, 강유림이 있었네요. 수정, 아, 또 다시 강유림. 대단합니다. 정말 김진희. 강유림. 진짜. 홍채린. 네. 김진희. 샷클락 3초, 2초. 나이엣을 돌파합니다. 올려놓는 과정에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네, 지금 뭐 광주대는 지금 뭐 샷클락 걸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어떤 그 자기들의 색깔보다는 지금은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침착하게 약간 세트 오펜스를 되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용인대학교 수비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용인대가 뭐 아까 3쿼터 후반에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공간 커버 전혀 못했거든요. 네. 지금은 상당히 그런 모습들은 좀 개선이 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을 남은 8분 동안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요. 두 점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 좋은 점. 자, 외곽으로 김수준이 석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수준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조금은 급했던 예. 플레이. 앞쪽으로 조금 예. 찬스. 예. 지금 뭐 빨리 공격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지 말고 네, 차분함이 필요하거든요. 급할 예. 필요가 없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자, 강유림에게 두 점 성공합니다. 장지은이 강유림을 잘 봤습니다. 그 강유림 선수가 던지는 슛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진짜 네, 보면. 50대 네. 42 공격 성공률 무려 80%. 그렇죠.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네. 뭐 볼을 어디를 튕기더라도 지금 골대에 들어가고 있는 진짜 오늘 행운까지 더해진 실력에 행운까지 더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점. 앞쪽에서 박은서 한쪽 돌파 시그 두 점 성공합니다. 박은서의 깨끗한 플레이. 네, 광주대에 강유림이 있으면 용인대는 박은서가 있다. 네, 박은서가 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용인대 그렇죠. 하지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격을 완전히 이끌고 있죠. 예. 자, 장지은이 왼쪽에서 수비가 더블 킥을 쳤어요. 아주 수비 집중력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나이엣의 공격 예. 리바운드 자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냥 던지지 않고요. 수비의 마무리는 리바운드거든요. 근데 계속 리바운드를 뺏기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앞쪽으로 강유림이 그대로 연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유림이 슛이 빗나갈 때도 있네요. 자, 이런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군요. 예. 59대 44, 15점 차. 예, 사실 강유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경이적이거든요. 지금 슛 성공률이. 예, 한 번쯤 저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분명히. 예. 불편해야죠. 근데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인사이드에서 파란색 페인트존 공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을 어떤 패스 게임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해내야 됩니다, 지금. 자, 광주대학교의 공격. 김진희가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강유림 그리고 콩채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샷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커린 플레이 홈트린의 모습도 오늘 좋습니다. 15득점 성공해주고 있고요. 공격 속으로 63%를 보여주고 있는 홈트린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엔 또다시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용인대는 예, 지금 어떤 공격에서의 어떤 침착함 빠르긴 해야 되지만 분명히 침착함이 더해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수비에서는 네, 과정은 지금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또 공간을 계속해서 커버의 능력은 좋은데 리바운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분 45초 정도 남은 오늘 경기인데요. 15점 차 조금 크게 느껴지는 점수차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네. 자,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5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1, 2위 팀 맞대결답게 초반 흐름은 양 팀이 왔다 갔다 특히 6점 차까지 좁혀지는 그렇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3쿼터 중반부터 광주대학교 특유의 스피드와 그리고 이 강유림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그렇죠. 59대 44까지 네. 점수차가 크게 벌려졌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광주대 에이스는 강유림이고요. 네. 용인대 에이스는 최정민이거든요. 네. 네. 근데 득점을 보면 강유림 25점 최정민 0점. 네, 최정민 네.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 박은선 선수가 지금 14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지금 이 15점이라는 점수차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정민 선수가 두 점 슛을 8번 시도했는데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갔으면 역전이에요. 그렇네요. 네, 딱 예. 60대 59의 역전인데 이 공이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에이스의 오늘 경기 컨디션 차이가 지금 이 결과 보시고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최정민 선수가 2점 슛 성공률은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절반만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박빙의 게임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는 예, 한 5점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정민 선수 부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인대는. 용인대학교에게는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강유림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미 더블 더블은 기록은 했고 트리플 더블까지 노리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자, 5번의 홍채린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60대 44. 네, 60점 굳이 넘어섰죠. 16점인데요. 사실 예, 조금 용인대는 정말 힘든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직전 4경기 평균 득점이 80점대거든요. 그렇죠. 60점도 맞는 득점인데 이게 굉장히 적어 보여요. 네, 그렇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광주대가 제가 4경기 중에서 86.5점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60점하고 5분 남았으니까 한 70점대 초반까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용인대가 아직 수비를 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예, 공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박은서가 공격해봤습니다. 아, 김혜지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 박은서. 네. 김혜지를 필두로 하는 포스 플레이를 설치하는 용인대학교. 네. 자, 외곽에서. 김희진이 예. 절대가 없어요. 차클락 1초 어렵게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김희진 선수가 들어오면 전략적으로 저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좀 펼쳐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잘 수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광주대학교 턴오버 장지은이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60대 44, 16점 차까지 벌려져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기적을 만들려면 광주대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공격이 어떤 3점 슛 하나 터져주고요. 네. 네. 수비에서 계속 집중을 높여 저기서도 잡는 포인트가 별로 좋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자, 김혜지 교체되도록 김혜지의 2점 슛도 임을 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씩 4분여까지 점수차는 줄지 않고 있고 시간만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광주대 공격을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 됐죠. 자, 장지은의 3점 들어가지 않았고 네. 수비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그렇죠. 자, 4분여가 남아있는데 이번 공격 자, 김수진의 아울렛 네. 패스 이공조차 중공이 잡지 못하면서 턴오버가 기록됩니다. 굉장히 좋은 정 선수의 풀까지 완벽하게 들어갔던 패스였는데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조은정 선수가 골밑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 선수가 몸이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4쿼터 후반이 되니까 경기력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유림이 이어받고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자, 석점 찬스 그대로 던집니다. 네. 고쳤어요. 확실하게 박점을 찍는 김진희. 자, 이 골로 승부는 거의 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안타깝지만 19점차까지 네. 벌려졌습니다. 네. 광주대학교 역시 4전 전승 팀답게 5전 전승 그리고 12전 전승 우승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용인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두 점 올려놓지 못. 김혜지가 다 그대로 잡았고요. 두 점. 이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공조차 외면을 해 버리고 맙니다. 네, 안타깝네요. 예. 자, 장지은. 네, 쓰려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오늘 경기를 뭐 좀 이르긴 하지만 광주대 선수들의 어떤 그 스피드, 운동 능력을 용인대 선수들이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결과로 지금 턴오버가 3쿼터까지 16개가 나왔거든요. 네. 예. 강유림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용인대학교의 골. 자, 다시 한번 최정민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주대학교는 지금 어떤 그 트랜지션 상황에서 하이포스트 45도 로우포스트까지 연결하는 패스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네. 반면에 용인대는 또 하나의 어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는 게 파란색 페인트존을 활용한 공격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혜지가 오랜만에 돌파 시도 2점 네. 올려놓습니다. 네. 이 모습이 김혜지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줘야죠. 열승대 46 단독 돌파 시도 그러나 뒤쪽으로 빼줍니다. 장지은 3명 사이 그대로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유림이 돌파해봅니다만 김혜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빠르게 연결. 자, 그대로 패스. 두 점 올라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두 점. 여기서 반칙. 자, 경기 막판 조금씩 스피드를 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선수 네. 많이 지쳐 보이네요. 박은서. 네, 그렇죠. 오늘 많이 껴줬습니다. 네. 득점도 많이 해줬고요. 네. 예, 지금 거의 용인대는 오늘 경기만 보면 그냥 뭐 에이스가 아닐까 저 선수가 네, 용인대학교 네. 오늘 용인대학교는 이 선수가 최고의 네.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만 점수 차는 크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1구 성공. 63대 47, 16점 차입니다. 자, 어쨌든 용인대학교도 오늘만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원대학교와 지금 공동 2위지만 어떻게 될지 네.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광주대학교하고 또 한 번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홈에서 네.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 그렇죠. 선수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용인대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잠정 해체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용인대 농구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뭐 특기자장학금뿐만 아니라 공부를 다 해서 성적장학금을 받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용인대 농구부는 좀 이제 계속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네, 김혜지 줄 곳이 없었고요. 두 점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유림의 수비 리바운드. 자, 광주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그렇죠. 김진희 네. 외곽에서 급할 필요가 없는 광주대학교. 그렇죠. 용인대도 끝까지 게임을 해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게임을 해주는 게 마무리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외곽으로 장지은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66대 48 홈팬들을 기립시키는 장지은의 석점. 승부는 캡틴이 결정짓는다. 네, 오늘 첫 번째 득점도 장지은이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 분위기에 정점을 찍는 선수도 역시 캡틴이었습니다. 김수진의 그렇죠. 석점 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김혜재 풀백 플레이 두 점 네. 올려놓습니다. 김희재 선수 사실 뭐 이제 심장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전반전에는 네. 후반전에는 그래도 예, 뭐 내가 죽지 않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장지은의 깨끗한 석점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갑니다. 앞쪽에서 샤클락 10초 강유림이 그대로 라이슬 쪽으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라이슬 공격 리바운드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4명 사이에서 강유림에게 연결 두 점 들어갑니다. 엄청난 기지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네. 앞서 뭐 패스 장면 보셨겠지만 뭔가 상당히 어떤 시야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완벽한 플레이 그렇죠. 용인대학교도 네, 보여줍니다. 네. 68대 52. 지금 같은 장면은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왜 저걸 하지 못했을까? 네,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이런 장면이 10개만 나왔어도 그렇죠. 적정으로 갈 수 있었던 맞습니다. 플레이인데 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4쿼터 그렇죠. 들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어요. 강지은의 석점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김혜지가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강지은은 이제 뭐 예.
더 이상은 예, 뭐, 예,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예. 네. 어쨌든 예, 광주대는 오늘 예, 특정 용인대는 광주대 수비를 못한 건 아닙니다. 네, 스틸 성공. 예. 광주대학교 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광주대학교. 그렇죠. 예. 아, 노루 패스 강유림이 또 성공시켜 넣습니다. 승부를 자축하는 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예. 70점 고지까지 오르고만 네. 광주대학교 70대 51 18점 차. 남은 경기 시간은 30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예. 네, 이겼다를 외치고 있는 광주대학교 홈팬들. 저는 아직 경기 2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한 골 정도 예.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두 점 깨끗합니다. 예. 70대 54, 16점 차.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 선수가 되게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서 최동민 선수와 김순희 선수가 어떤 뭐 순간적인 2대 플레이가 나와서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상당히 네. 아쉽습니다. 저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초 남은 경기 상황. 인대학교 마지막 득점 김수진에게 이어집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70대 54, 16점 차. 상당히 많은 점수 차가 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광주대학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펼쳤고요. 용인대학교는 뭐 점수에서 보이듯이 54점이라는 좀 아쉬운 득점에 머물면서 오늘의 그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 4연승을 펼쳤던 이 팀이 2위였던 용인대학교마저 꺾으면서 5연승으로 단독 1위로 순항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용인대학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중반부터 이어진 강유림의 원맨쇼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렇죠. 10대 54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예, 말았습니다. 그 강유림 매치업을 찾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작용을 한 용인대의 결과입니다. 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였습니다. 광주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경기 70대 54로 16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섰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주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이민석 해설의 김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